월간 아티스트 11호로 전자복에 대한 소개를 에코뮤지엄 호사위 마을에서 남성미술관 별관에서 오늘은 야외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표지 작가로는 조각가 한진섭 작가가 표지 작가로 소개되어 있는 한진섭 조각가입니다.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데리아 신부의 조각상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작품의 제작 비용은 한국 카톨릭 교구가 모두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한국 추교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김대건 신부는 1821년 태어나서 1840년 25세의 나이로 순교하신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사제로 조각상이 김대건 신부의 조각상을 성 바티칸 성당에 세우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진섭 작가의 얘기 들으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본인은 얘기하더라고요. 한진섭 작가는 참고로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비용은 모두 한국 캐톨릭 교구가 부담한다고 하고요. 제작 기간은 1년 동안으로 대리석의 산지인 까라까라에서 1년간 할 예정이고요. 조각상의 높이는 377cm, 3m77cm 정도라고 합니다. 흰색 대리석으로 제작을 하고 1년 동안 현지에서 운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현지에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완성이 되면 관광객들이 한국의 김대건 신부의 조각상을 바티칸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지나간 전시긴 한데 휘악이 세계 3대 아트표의 하나인데 휘악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출렁거린다 그럴까요? 좀 힘이 없어진다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올해는 지나간 전시인데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파리 그랑 발레 에페르메르에서 개최를 했는데 휘악 자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아트 바젤에 넘겨줘서 아트 바젤에서 첫 번 전시를 했군요. 앞으로 7년간 계약을 해서 그랑발레에서 전시한다 그러는데 결국 휘악이 아트 바젤로 넘어가거나 뭐 어떤 그 새로운 길을 모색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경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서글픈 소식인데 1974년에 창립한 휘악이 다른 아트페어에 비해서 조금 요즘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서 아마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전시지만 그 작품 내용들이 재밌으니까 화보를 통해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수집가의 초대라는 제하에 국립 광주 박물관 1층에서 10월 5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전시를 합니다. 전시품은 인왕 제색도와 국보 도자 등 회화 불교 공예품 170건이 271점, 국보 보물 국가 지정 문화재 16건 31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 1주년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 공동 개최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 그 이후 국립 광주 박물관에서 또 이어서 새로운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화의 단절과 연속이라는 제목 아래 일민미술관에서 내년 1월 8일까지 전시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화를 이루는 주제와 재료, 표현 기법을 확장하는 예술 작품을 모아 동시대의 미술의 한 장르로서 한국화의 현재를 살펴보는 전시라고 합니다. 2023년 3월 1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목상 여기 일어서는 땅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중미술로 많이 알려진 작가이죠. 이목상은 1950년 충청남도 부위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981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및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2004년, 2010년 베이징 비엔날레 등 국제미술행사에 초대되었다. 미술관 밖 미술 실천적 참여 프로그램에 이벤트 설치, 퍼포먼스 등 다수 기획을 진행했고 2000년 들어서는 공공미술, 공공프로그램 등
통해 소통의 기회를 구체화한 작가다. 진선 갤러리스에는 11월 20일까지 차종 내 개인전이 열린다. 회상과 잔상이라는 테마로 전시를 하는데 자연 속에서 품어나는 생명력의 에너지 확산 모습을 형태적으로 담아내는 차종 내 조각전이 11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갤러리 진선에서 열린다. 작가는 시골에서 태어나 자연 현상을 보고 자라나면서 생명력의 발현, 증폭 그리고 확대되는 에너지 구조에 관심을 갖고 그 본질에 대해 연구해 온 작가다. 정철교 울산에서 작업하는 정철교 작가가 개인전을 여는데 자기 작업실에서 72년부터 지금까지 한 700여 점의 자화상을 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좀 특별한 전시인 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화상을 자기 모습을 72년부터니까 상당히 오랫동안에 그린 것을 모아놨다고 하는데 참 의미가 있는 전시인 것 같습니다. 한준자 회고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에 있는 미광화랑에서 개최한다. 전준자는 송혜수 미술연구소를 거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26회 개인전과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창작미술협회 구상전 등 다양한 단체활동을 하였으며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원로작가이다. 국전 서양화 비구상부문 여성 유일의 추천작가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번 전시는 2009년 부산대학교 정년 퇴임 기념 이후 13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으로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11월 17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PB갤러리에서는 로버트 엘크강 안경수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을 통해 한국 관람객에게 알려진 로버트 엘프강의 한국 첫 전시로 공전시는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을 통해 한국 관람객에게 소개된 로버트 엘프강의 한국 첫 전시로 국내와 유럽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안경수 작가와 함께 동시대 미술의 새롭고 실험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회화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갤러리 조선에서는 11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범람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이호옥 개인전이 열린다. 이호옥 작가는 화구를 짊어지고 나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생수목을 그린다. 허허벌판과 산중과 바다를 대면하여 땅 위에 홀로 선 작가는 감각을 벼린다. 세계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작가에게 자연 풍광은 내면을 바라보는 면벽의 거울로 스스로에게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이 호옥 작가는 자신의 몸에 비친 자연 풍경을 자연 풍경 속에 홀로 선 자신의 감각을 먹과 붓을 사용하여 사생한다. 어스 크루즈 특별 초대전 1부에 의해서 2부 전시가 11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강 잠원지구 내 어스 크루즈 배에서 열리고 있다. 행안부 산하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어스 크루즈와 갤러리 헤리티지가 공동으로 주관한 특별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보안관 발족식과 NFT 사업 선포식을 통해 스포츠 미술을 품을 NFT 코드 인증과 등기 등록으로 소유와 자산의 가치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초대전은 한강공원 잠원지구 내 어스 크루즈 전장에서 관객을 맞이하고 있다. 2부이기 때문에 1부에 의해서 작품이 전체가 다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에서는 예술과 꿈이 사회경제의 주 성장 동력이 되는 시대라는 제하에 전시가 열리고 있다. 울산 시립미술관 개관 특별전에 이어 두 번째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예술과 산업 간 성공적 협력 사례를 작품으로 소개하고 울산에 공장을 둔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이 참여하고 있고 예술과 산업의 상생을 통한 다채로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푸동, AS+F, 정현두, 다이토나마베 등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총 10개국 15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국제전시다. 한국 작가 6명 외에도 중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슈페리어 갤러리에서는 김용일, 모용수, 임승현의 스위트 메모리라는 지하의
3인의 전시가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행복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기억은 달콤할 것이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랑과 행복의 기억도 저축이 필요하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발길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기억의 여행을 떠나곤 한다. 여행을 떠나는 이들을 위해 슈퍼 갤러리에서는 기억이라는 키워드로 3인의 전시를 개최한다. 갤러리 아트리에 분당점에서는 배산빈의 부엉이와 야생화전이 열린다. 배산빈은 작업실의 마당에 오래된 느티나무에 부엉이 둥지에서 무슨 이유에선지 둥지 밖으로 떨어져 나온 새끼 부엉이를 새집까지 지어주며 돌보다가 부엉이와의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재미있는 전시인데 한번 전시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트스페이스에서는 금해전 개인전이 열린다. 국제 개인전으로 말과 잉어와 사막과 북극을 2022년 11월 15일부터 12월 27일까지 개최한다. 금해정 작가는 의문의 단서, 상상 통해 유년의 이미지를 찾아가는 아름답고 신비한 여정을 사진으로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네 번째 개인전은 말과 잉어의 사막과 북극에서 의문의 단서, 상상, 연작, 신작으로 구성해 한층 깊이를 더해가는 전시다. 강남대로 미디어 플랫폼 G라이트에서는 12월 20일까지 공공 정종미 공공 제3탄이라는 제하로 전시가 이루어진다. 정종미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조명하고 우리 세계의 뿌리를 찾아 전통의 새 개념을 부활시키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작업은 크게 어부사시사 연작, 몽유도운도 연작, 문화유산을 회화적으로 상상력으로 구현해낸 작업과 여성성에 비치는 헌사, 연작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작업은 모두 옛것을 현대의 정서와 감성으로 재현하는 시도라고 한다. 성북구리미술관은 조각가 정현의 개인전 시간의 초상을 2022년 10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개최한다. 1980년대 후반의 초기 작품부터 2022년 최신작까지 약 30여 년 동안 작품 여정을 총망라하는 이번 전시는 미공개작을 포함해 조각 및 설치작 84점과 드로잉이 총 100여 점의 전시가 공개된다.